안녕하세요, 풍무입니다. 네. 오늘도 네. 이렇게 맑은 아침에 네. 풍부와 함께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자, 367일차 아침을 걷고 있는 네. 이 새벽을 걷고 있는 걷는 풍부입니다. 오늘 기온이 꽤 높은 편이에요. 지금 현재 23도 정도. 네. 제 입은 옷을 보면 아시겠지만 반팔에 반바지 차림 예전하고요. 한여름 복장입니다. 날씨가 딱 그냥 약간 여름 날씨 비슷합니다. 여름의 아침 날씨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걸어줄 수 있는, 그건 뭐 이상적인 뭐 날씨라면 날씨죠. 네. 전혀 뭐 덥지도 않고 지금 23도, 그 다음 춥지도 않고 네. 뭐 딱 좋다고 할까요? 사실 이거보다는 약간 더 선선하면 더 좋긴 합니다. 네. 걸으면서 좀 땀이 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략 한 28도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낮 기온도 조금 내렸죠. 어제는 한 31도까지 올라갔잖아요. 거의 여름 날씨. 그리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좋은 수준으로 이렇게 내려갔고요. 그러고 보니 오늘 공기가 좀 맑은 게 느껴지네요. 네. 어제 드디어 제가 네. 아침 걷기, 새벽 걷기 네. 1주년을 맞이했고요. 작년에 걷기 시작하던 때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와, 한 바퀴 이렇게 돌았구나. 물론 시간이라는 거, 그런 1주년이라는 거 사람이 정한 거긴 합니다. 사실은 계속 흘러가죠. 흘러가는 그 순간순간들, 그 시간들 안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기념하려고 정한 1주년이란 표현. 달력에 나와 있는 365. 그 표현을 한번 써본 거고요. 사실은 걷는 풍부 계속 하는 겁니다. 과연 시간의 끝이 어딘지 계속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또 생각을 가지게 되더군요. 아직까지도 좀 주변을 둘러보면 운동, 그죠? 운동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두 가지 케이스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운동의 필요성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필요성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나서서 하지를 못하는 그런 케이스. 문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망각하는 거죠. 사실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쁘다고 생각하고, 우리 인체활동하는 일, 인체활동을 불러일으키는 여러가지 국면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운동을 등한시한다는 것, 그거 좀 문제가 크거든요.
저도 사실은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었고, 한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운동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한 20대 한 중후반부터는, 말하자면 한 거의 20년 됐네요, 운동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꾸준히 운동을 해왔거든요. 물론 이렇게 새벽 걷기는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했던 거는 주로 웨이트 트레이닝 위주였죠. 이른바 헬스라고 말하는 헬스. 그 운동을 그렇게 20대 후반부터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좀 그런 겁니다. 사실은 운동하기 전에는 별로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했고, 운동의 필요성을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거, 그리고 나서 운동을 하게 된 거, 여러 가지 차이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그래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제가 거꾸로 사람들을 관찰한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운동을 안 하게 되는 또는 못 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파악을 하면은 좀 고쳐 나갈 수가 있겠죠. 자, 걷는 풍구에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 운동에 대한 생각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경험. 저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운동에 대한 가치를 더 느끼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운동 자체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간접 경험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접 본인이 운동을 이렇게 나서서 직접 인체 활동 차원에서 직접적인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변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운동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또는 뭔가 이렇게 추천해주는 무슨 운동기구라든지 운동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노출, 그 노출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좋아하게 될 때까지의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프로야구나 뭐 그 NBA 농구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뭐 심지어는 미국의 NFL 이런 거, 미식축구 이런 거 말이죠. 그거를 어떤 선수들이 지금 뛰고 있는지 모르는 가운데 그냥 그 경기 장면만 본다면 거기서 재미를 느낄 수가 있을까요? 그 선수들의 어떤 면면, 그 다음에 그 선수들이 이루는 팀의 어떤 특성, 전략, 그러니까 경기에서 지금 보여지는 것 그 이상으로 그 뒤에 숨어있는 어떤 다른 이면들을 확인을 할 때 그 경기 자체가 재밌어지는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그냥 TV에서 그냥 잠깐 나오네 흘려 넘기는 거 하고, 아, 그 동작을 한번 따라해볼까? 한번 자기가 경험해보는 거, 또는 주변에 이제 좀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는 거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하여튼간 노출이 되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 증가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게 비단 운동밖에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어떤 행위란 이렇게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넓고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 경험을 일단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경험은 간접 경험도 괜찮고요. 상상력도 괜찮고요. 생각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최초의 준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운동에 대한 경험을 그렇게 하게 된 다음에는 운동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무언가를 해야 될 때 시간이 없다. 뭐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겠다. 오랜만에 어떤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다. 어쩔 수 없다. 다음으로 미뤄야 되겠다. 사실은 그게 핑계일 때가 많거든요. 사실은 시간을 어떻게든 내보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리고 그 일이 중요하다고 거꾸로 판단을 한다면 충분히 어쩌면 가능한 일이거든요. 다분히 심리적인 거죠. 그만큼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일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내는 게 최우선적으로 운동을 포함시켜라. 운동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상기하라. 평소에도 운동하는 것이 내 생활의 1순위라는 것을 일단은 체크를 해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일의 순서가 정해지겠죠. 그 일들보다도 사실은 내 몸 상태를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첫 번째로 배치를 해놓는다는 것. 어떤 이런 이제 중요한 순간이 다가온다고 해도 그 끈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뭐 이런 일을 이제 해야 되지. 자, 오늘은 그래도 이런 운동 일정이 포함되어 있지. 그래, 내일도 마찬가지로 운동 일정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 그러니까 운동을 항상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라. 그런 거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분히 이제 심리적인 겁니다. 사실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운동 말고 다른 일을 본인이 먼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젖혀두는 거죠. 후순위로 밀어버리는 거죠. 단지 아마도 운동보다 더 재밌는 것들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좋습니다. 어떻게 이 두 번째 생각한 이 과정을 말이죠. 항상 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현실에서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실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다양한 그런 넓은 경험을 했다면, 운동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나면 반드시 운동을 포함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게 된다면 말이죠. 이제 세 번째는 쉽게 어렵지 않은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뭔가 완벽하게 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책 읽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책 읽기. 반드시 어려운 책을 한 권에 독파를 해야 된다. 그 독파하는 게, 예, 잘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한 권의 어려운 책을, 예, 다 읽으려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에 사실 그 책을 다 읽지도 못하면서 다른 책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기회 자체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운동도 마찬가지거든요. 뭔가 완벽하게 시간을 내서 완벽한 어떤 커리큘럼으로, 예, 완벽한 프로세스로 할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컴팩트한 운동도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웨이트 트레이닝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뭐 한 시간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적어도 한 30분 해야 되지 않나. 30분을 정말로 내기 어렵다면, 예, 30분이라는 시간은요, 10분을 한번 해보시죠. 10분. 딱 해야 하는 운동, 예, 그날의 프로그램을 좀 줄이면 됩니다. 일단 스트레칭과 그 다음에 턱걸이, 예, 풀업이라고 하죠. 스트레칭, 턱걸이, 그 다음에 데드리프트, 예, 스쿼트, 뭐 이렇게만 해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추가로 조금 빠르게 움직여서, 예, 좀 더 할 수 있다면 컬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예, 좀 가슴 운동을 위해서 팔굽혀 펴기를 해도 좋습니다. 푸시업을 해도 좋다는 거죠. 또는 어깨 운동, 예, 숄더 프레스, 또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이런 운동을 해도 좋다는 거죠. 예. 그거를 하나씩 이제 정해놓고 3세트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지날 거예요. 좀 빠르게 하면은, 예, 10분 안에 마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운동의 어떤 흐름, 연속성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그게 내 생활 속에 하나의, 예, 중요한 과정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운동을, 예, 잘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예, 이유를 보면, 이렇게 돌아보면, 일단은 그런 넓고 다양한 경험이 부족하고, 두 번째, 운동을 항상 중요하다는 생각을 빠뜨리고, 예, 세 번째, 뭔가 하기 위해서는 완벽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막 장비에 연연하고요, 막 복장에 연연하고요, 뭐 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붙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완벽하지 않으면 나는 뭔가를 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서 그겁니다. 저는 이제 진짜 계획보다도 좀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일단 질러보는 거, 네, 그 질러보는 것 자체가 제가 앞서 이야기한 이 세 가지의, 네, 세 가지를 끌어내는데 다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넓고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일단 질러봐야 되죠. 그 경험에 대한 지르기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항상 그 하는 활동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인식한다는 게 결국은 지르기입니다. 예, 생각을 지르는 거죠. 예, 생각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생각 질러서 정리하기. 예, 그 다음에 실제로 완벽하진 않더라도, 예, 컴팩트한 수준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 지르기, 우리가 말하는 소위 뭐 물건을 살 때, 아, 질렀다, 뭐 하나 샀다, 비싼 거 뭐 샀다, 예, 물건을 살 때 표현하는 그 질이 맞습니다. 예, 행동도, 예, 즉흥 행동인데요, 운동에 대한 즉흥 행동은, 예, 나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동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세 가지 그리고 한번 질러본다는 생각으로 당장 오늘 언제나 어떤 순간에나 어떤 장소에든지 간에 한번 실천으로 옮겨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걷는 풍부 1주년이 지났고요. 1주년 지난 다음날 방송 운동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6시 57분 이렇게 막 지나고 있네요. 자, 오늘 또 다소 더울 것 같은 날씨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운동의 중요성, 운동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마찬가지로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아침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늘을 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바이.